주목하세요. 토성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포크 시즌이라고 하는데 바퀴살 현상이라고도 해요. 이 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인 토성을 관측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토성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스거성의 최신 이미지 중 하나를 살펴보세요. 얼룩덜룩한 바퀴살 무늬가 보이나요? 토성의 스포크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토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스거성의 궤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계절은 지구에서 약 7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토성의 독특한 스포크 시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춘분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 위에 정확히 위치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토성에서는 조금 달라요. 토성의 고리가 태양과 가장자리에 위치할 때 춘분이 발생해요. 토성의 춘분과 추분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봄과 가을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지구 시간으로 15년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행사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 왼쪽에 링 B에는 두 개의 얼룩덜룩한 스포크가 있어요. 자전거 바퀴살과 비슷해요. 스포크의 음영과 모양은 다양합니다. 각도와 조명에 따라 어둡거나 밝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고전적인 방사형 스포크 모양이 아닌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2025년 5월 6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가 토성의 추분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스포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가스거성의 자기장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성의 자기장이 태양풍과 상호작용하면 전하를 띤 환경이 만들어져요. 지구에서는 이 때문에 오로라라고도 불리는 북극광이 발생합니다. 토성의 경우 아주 작은 얼음 고리 입자들도 전하를 띠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입자들은 고리를 구성하는 더 큰 바위 위로 일시적으로 떠오를 거예요. 토성의 고리의 스포크는 나사의 보이저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는 이러한 스포크가 계절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보이저 2호는 방금 이 행성을 지나친 후 속도를 냈어요. 이 스포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허블처럼 멀리서 토성의 고리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필요했죠. 토성의 가장 최근 춘분은 2009년에 발생했어요. 당시 나사의 카시니 우주 탐사선은 가스거인 토성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이미지를 지구로 보냈어요. 그 결과 토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이나 가스 거성의 위성 또는 행성의 고리를 구성하는 작은 위성들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빠르게 증명되었습니다. 카시니가 이 스포크가 토성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2017년에 종료됐어요. 현재 허블은 토성 안팎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측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스포크 시즌의 시작과 지속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다행히도 토성의 눈에 띄는 고리는 이 현상을 연구하기에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거대 가스 행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에서 스포크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스포크만이 흥미로운 우주 현상은 아닙니다. 태양계는 매혹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화성의 적도에 맨발로 서 있다면 발이 시렵진 않을 거예요. 화창한 봄날의 기온 같을 거예요. 하지만 모자를 써야 해요. 머리 높이는 얼어붙을 정도로 추울 거예요. 금성은 태양계 대부분의 다른 행성과 태양 자체와 비교할 때 거꾸로 회전해요. 천문학자들이 생각해낸 설명 중 하나는 과거에 발생한 소행성과 같은 고체 물체와의 충돌입니다. 목성의 위성 2호에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어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위성이에요. 위성의 표면은 또한 이상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얼룩덜룩하고 페퍼로니 피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 껍질은 두께가 16에서 24km에 달해요. 또한 매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 스케이팅을 좋아한다면 이곳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태양계에서 알려진 소행성을 모두 합쳐도 총무게는 여전히 우리 달 질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수성에 여전히 부분적으로 용융된 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수성에서 지구보다 1%만 강하더라도 자기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수성의 핵은 행성 부피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수성은 또한 주름이 있어요. 수성의 철핵이 냉각될 때 행성의 지각이 수축했어요. 이로 인해 표면이 고르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주름을 로베이트 스카프라고 해요. 이 주름 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고 높이가 1.6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자전하는 행성입니다. 그 이유는 행성 크기의 천체와 고대의 강력한 충돌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에요. 화성은 앞으로 7천만 년 안에 자체 고리를 갖게 될지도 몰라요. 포보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가장 큰 위성은 행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붉은 행성의 중력에 의해 분리되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리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없을 테니까 그냥 그 말을 믿어야겠네요.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지구보다 분화구가 더 많은 이유는 자연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바람, 비, 지진, 침식작용은 지구의 표면을 계속 변화시키죠. 하지만 달은 외관을 변화시키는 날씨가 거의 없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평평한 행성입니다. 극지방이 찌그러져 있고 적도의 어떤 지점은 극지방보다 행성 중심에서 약 6,400km 더 떨어져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무게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 두 마리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고 길이는 대형 수쿨버스만큼이나 길어요. 수쿨버스에 코끼리 두 마리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1990년 발사된 이후 약 150만 건의 관측이 이루어졌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 15,000편의 과학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 그리고 망원경의 도움으로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정상물질입니다. 정상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의 5% 미만에 불과해요. 우주의 거의 68%는 암흑에너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사실 중요합니다. 토성에는 행성의 남극 상공에서 소용돌이치는 신비한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 소용돌이는 지름이 거의 8,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폭풍과 비슷해요. 이는 지구 지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 현상이 허리케인처럼 보이지만 허리케인처럼 행동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토성은 태양계에서 물보다 밀도가 낮은 유일한 행성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이 가스거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고무 오리처럼 떠다닐 거예요. 달에서 지진은 지구에서만큼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위성 중심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요. 과학자들은 달 지진이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는 기묘한 투톤 컬러를 띠고 있어요. 위성의 두 방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밝고 다른 하나는 섬뜩할 정도로 어두워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뿐이에요. 이 지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다른 불규칙한 모양의 고체 물체이지만 모든 행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및 기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일부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일부 암석은 화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른 것들은 달이나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우주 암석 정말 멋져요. 우주는 참 멋진 곳이에요.